오늘은 아라비아 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라비아 속담 중에 탐심을 벗어난 욕망이다. 그의 딸은 부정이요. 그의 친구는 폭력이다. 탐욕과 행복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얼마나 부자였던지 2,900만 달러짜리 요트 한 척을 장난감처럼 샀습니다. 2배는 5층이며 100개의 방이 있고 초대형 냉장고 6대와 100명이 3개월 동안 먹을 음식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미장원, 병원, 당구장, 식당, 오락실, 영화관, 도서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1년 만에 트럼프는 2배에 있어도 전혀 즐겁지 않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돈으로 행복을 사려고 했지만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프레드 델프는 빵은 중요하다, 자유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 방탕, 탈선에 이르게 합니다. 물질이 선한 물질이 되고, 자유를 참 자유가 되고, 지식을 선하게 만들고, 권력을 봉사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며 충성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신앙, 믿음입니다. 말씀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향한 행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큰 배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참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충성에서 찾아옴을 깨닫나이다. 또 경험하고 살아가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우리의 축복도 행복도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를 통해 물질을 선한 물질로 쓰게 하시고, 주를 통해 자유를 참 자유로 만들어 주시고, 주를 통해 지식을 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를 통해 권력이 봉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소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잘됩니다.